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우선 그 건양대 우려환장 겸 병원장 취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. 예. 요새 의료계가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고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. 그런 시기에 제가 의료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돼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또 그동안 2년간 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건양대학교가 병원이 잘 발전해왔던 것처럼 또 맡은 임기 동안에 우리 건양대학교 발전을, 병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결과가 결국은 우리 대전, 충청, 세종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 병원은 우리가 대전 시내에 지금 병상 수가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상 확충을 위한 부분보다는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환자들 편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예를 들어서 모든 병실이 4인실이 기본이 되는 병실을 운영합니다.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또 쾌적하고 또 감염에 대해서도 자유롭을 거 있고 그런 최첨단 병원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. 특히 그 ICT 기반의 병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호스피탈의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우리 대전에서도 여러 고객들이 느낄 수 있으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건양대학교 병원이 추구하는 부분은 앞으로 첨단 의료, 또 맞춤형 의료, 또 정밀 의료가 건양대학교 병원이 앞으로 추구할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일환으로서 그 왓슨포 온콜로지라고 우리 AI 기반의 진료 시스템을 우리가 중국권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. 실제 이런 그 앞으로 AI가 모든 우리 진료 부분에 많이 도입이 되는 게 그 추세인 것 같습니다. 실제 미국에 있어서는 이미 그 병리 진단 부분도 15% 이상이 그런 AI 기반의 진단 기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왓슨포 온콜로지는 기계가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의사가 환자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양대학교에서 병원에서 그 왓슨포 온콜로지의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자들한테 도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로봇 수술은 이제 굉장히 다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장비가 최신 장비다 이런 게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이번에 도입한 다빈치 XI 시스템에는 우리가 그 XI 시스템과 같이 연동되는 침대가 있습니다. 수술용 침대가. 그래서 환자들 수술 중에 그 체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또 수술에서 편의하고 그런 결과로 환자들한테 뭐 합병증이나 다른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로봇 수술 시스템 중에 좀 차별화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첨단 정밀 맞춤형 의료의 큰 기조의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다빈치 XI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을 하고 이미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또 그 결과도 아주 만족할 만합니다. 그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이라는 겁니다. 그 유전자 분석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줄임말로 그냥 NGS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맞춤형 치료의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하여튼 암 환자에 있어서 같은 항암제를 써도 효과가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또 환자의 그 질환의 그 발병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예측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에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한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NGS 차세대 연구 서열 분석이 진료에 있어서
필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밀의료의 방향성 갖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길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큰 연구 프로젝트도 수주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중점연구소를 저희가 선정돼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올해는 그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센터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아마 연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의료기기 산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의료기기 중소의료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건양대학교 병원의 의료기기 중개임상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건양대학교 의료원의 의생명연구원과 또 그 바이오메디컬센터도 거기랑 또 이런 여러 센터들 다시 같이 협업을 하면 아주 연구 성과가 크게 나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우리 구성원들한테 뭐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자랑스러워야지 또 환자한테 좋은 서비스가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면 또 우리 지역의 환자분들도 자랑스러운 병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대학병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대학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동안 항상 건양대학교 병원을 아껴주신 우리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